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을 찾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승리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 저격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개했고 원 전 장관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한 위원장은 인천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말들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몇 명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번 4월 총선에서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서울을, 수도권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 바람으로 채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대표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펼칠 후보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개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걸어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과해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준공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선 229개 단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단지. 1985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올해로 지어진 지 40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다음 단계인 정밀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예치를 했는데 이제 어차피 이번에 법도 이제 재건축적이고 정밀 안전진단이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봐가면서 그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예치금을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 그냥 계속 예치를 할 건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건물의 위험성을 검증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시행인가 이전에만 통과하면 됩니다. 또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이 기존 66.7% 이상에서 60%로 완화되고 부지 내에 신축 빌라가 있어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현장에선 사업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유리해진 점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신청한 후에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설립인가 준비라든지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도 좀 단축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재건축 패스트트랙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는 229곳으로 총 14만여 세대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 95만 호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천시는 새 행정체제에 맞춰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 동구는 중구 내륙과 함께 재물포구로 통합되는데요.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동인천 개발 사업 등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31년 만에 행정체제가 개편되는 인천.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 7월부터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뀝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알렸습니다.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창조, 소통이라고 하는 시정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동구와 중구 내륙입니다. 이 두 지역은 과거 근현대사 중심지로 인천의 산업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인천시는 동구와 중구 내륙을 재물포구로 통합해 획기적으로 변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 재물포 르네상스와 동인천역 일대 개발입니다. 18부도가 이미 개방은 했지만은 거기에 상상 플랫폼부터 해서 거기 이제 계양장거리, 자유공원 이 일대를 혁신적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재물포구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것이 바로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고.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유 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재물포 일대를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테마별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마리나 등 해양 앵커 시설을 유치해 수변 문화 공간도 조성합니다. 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구 지역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동구는 이제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인천 동구는 그야말로 제2의 도약을 기반으로 삼을 수 있고 또한 과거의 영화를 재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재물포구 맞춤형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려면 서울이나 광명역을 가야 하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발 KTX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인천발 KTX가 강원도까지 달릴 노선이 최근 착공했습니다. 4년 뒤엔 강릉과 부산, 광주 등 전국을 2시간 정도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고속철도 동서측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주, 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여주와 원주 사이 22.17km 구간을 잇게 됩니다. 앞서 착공한 월곶 판교 구간과 함께 2028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하는 건 인천발 KTX와 연계성입니다. 이 노선은 준고속 열차인 KTX 이음과 ITX 마음이 투입됩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판교까지 38분, 여주까지 78분에 도착하고 강릉까지 135분에 주파하게 됩니다. 남부지방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부산은 149분, 목포는 130분에 도착해 전국이 고속철도로 2시간대에 들어옵니다. 인천도 동구에서 SOC 사업을 지금 하다가 목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도시를 잘 살게 만들어서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져서 전국 어디서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 정책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인천발 KTX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시점인 송도역을 인천역까지 잇고 이를 넘어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천 연결해서 경부고속철도 쪽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송도 쪽으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GTX-DY자 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종까지 이제 KTX를 뭐 연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2공항철도가 완성되면 광주와 강릉까지 2시간대, 부산까지 3시간대에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남북권 시민들은 서울행 전철이 없어 서울을 가려면 여러 차례 환승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2경인선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민간 건설사가 제안한 노선에 대해 사업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민자와 재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데요. 그런데 노선을 두고 지자체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을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수구 청학역을 출발해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 사업. 당초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는데 지난해 세국면을 맞았습니다. 인천시가 부천 옥기를 뺀 대안 노선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민간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또 다른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민자 노선은 시흥 신천과 은계, 부천 옥기를 거쳐 온수, 목동까지 이어집니다. 신천에선 서해선과 온수에선 1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하고 목동역에서 5호선으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광명에서 서울 고척으로 가는 지선도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이 노선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향후 제2경인선 사업은 기존의 인천시가 제안한 대안 노선과 민자 노선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금년 11월이 되면 민자 적격성 검사의 결과는 나올 거고 이제 그 판단을 한번 해보는데 정부에서도 민자를 추진하도록 그 받아들인 것은 이 노선 추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민자 노선이 추진되면 제2경인선은 이르면 27년 말 착공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재정사업보다 최대 3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재정 노선 대비 민자 노선의 빠른 절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제2경인선 운영을 위한 시간을 재정 노선 대비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신림으로 이어지는 신천신림선을 제2경인선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천 서남부의 주민이 신천에서 환승해 광명과 신림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25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인천 시민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박찬대 의원은 해당 노선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난항을 겪던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이 민자 적격성 검토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인천은 사업의 속도가 붙을 걸로 보고 있지만 시흥시와 광명시는 지나는 노선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좌초위기에 놓인 제2경인선.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민간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면서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인천시와 정치권은 하나의 대안으로 보는 상황. 하지만 노선이 변경되면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은 시흥 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 세 곳을 지납니다.
하지만 민자 사업자가 낸 제안서에는 대야역이 빠져 있습니다. 시흥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역이 제외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광명시와 금천구, 관악구가 함께 추진하는 신천신림선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민간이 제안한 제2경인선하고 신구로선을 통합해서 가게 됨으로 인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던 대야역이 빠지게 됐어요. 신천신림선 4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광명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에 써야 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까 우려합니다. 광명 시흥선이 제2경인선의 지선이란 명목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2경인선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광명 시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아무튼 그 신도시 광역대책 비용이 혹시라도 이게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대한 철도 사업에 뭐 투자되는 그런 이제 그 일은 없어야 된다. 뭐 그런 차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인천시는 민간 투자 방식이 재정 사업보다 빠른 면이 있다면서도 적격성 심사 결과와 별개로 재정 사업 진행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은 마약 밀반입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세관이 마약 검거의 8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밀반입을 막기 위한 장비도 점점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옷에 숨긴 마약을 2초 만에 찾아내는 장비가 인천공항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신변 검색기. 한 남성이 통과하자 복부와 허벅지에 빨간 점이 표시됩니다. 옷을 들춰 확인해보니 몸에 붙인 마약이 드러납니다. 몸에 숨긴 마약을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입니다. 마약 밀반입 적발까지 걸린 시간은 단 2, 3초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 석대를 시범 운영했는데 올해는 전국 주요 공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심이 된다면 밀리미터파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러면 2초만 있으면 마약을 몸에 차고 있을 경우, 신변 외부에 차고 있는 경우는 거의 뭐 다 적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입한 열화상 카메라. 마스크를 쓴 남성이 카메라 앞에 서자 온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은 채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화면의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 의심 물질을 소지하면 화면의 색이 확실히 변하게 됩니다. 마약을 숨긴 부위의 온도만 다르게 측정되는 점을 이용해 밀반입을 적발하는 겁니다. 그동안 직접 신체를 수색하거나 엑스레이 방식의 보디 스캐너를 사용했지만 여기서 오는 승객 불편과 부작용도 덜게 됐습니다. 카메라를 지나가는 사람의 이제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여행객이 좀 우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그러면 또 검사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이렇게 첨단 기기를 동원해 마약 단속에 나선 건 마약 밀수가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마약 밀수 단속 현황을 보면 704건에 769kg이 적발됐습니다. 2022년보다 건수는 줄었는데 반입되는 양은 늘어난 겁니다. 하루 평균 2kg이 넘는 양으로 6만 6천 명 이상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적발되는 사례도 비대면인 국제우편이 가장 많았지만 특히 여행자 밀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여행객이 늘면서 지난해 여행자를 통해 반입된 마약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을 신체 내부에 은닉해 들어오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빠르면 다음 달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은 소래포구를 비롯한 대형 어항과 168개의 섬을 갖고 있죠.
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동안 인천에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미래 어업인을 육성하는 귀여 학교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론부터 현장 실습까지 250만 원 상당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귀여인들이 낯선 어촌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년 전 도시를 떠나 옹진군 영흥도로 귀여한 하도근 씨. 부푼 꿈을 안고 어촌 생활을 시작했지만 처음엔 혹독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귀여 1년 차 땐 어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을 월급도 내야 줘야 되고 저희 가정 생활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네. 그 1년 차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 씨처럼 귀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인천 귀여 학교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당 250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일기 교육생을 모집 중인데 하루 10건 이상 문의 전화가 올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교육은 무상 교육이고요. 그 실습 교육 시 숙식도 다 제공하니까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귀여기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월 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뒤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육생들은 총 5주 동안 수산업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부터 현지에서 어업 실습까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촌 지역의 청년층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귀여자에겐 가산점을 제공합니다. 어촌에는 고령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계시고 있고 또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우리 어촌에 정착하게 된다면 큰 활력이 될 것으로 판단이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수산기술지원센터 건물을 함께 사용하지만 올해 말엔 별도의 귀여학교 시설도 조성됩니다.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수강생을 위한 생활관과 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6년 기준 인천의 어촌 인구 수는 5,1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 6년 사이 1,6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인천 귀여학교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